자, 단체 사진입니다. 하트 포즈 정면을 향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왼쪽도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네, 뒤에 백소스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시그니처 포즈가 있죠?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개인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포토 타임 순서는 카일, 인준, 가람, 제이, 그리고 마지막 레온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면 바로 봐주시고요. 자, 카일 씨, 포즈도 좀 멋지게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또 막내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긴장이 될 거예요. 왼쪽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네, 표정도 조금 더 귀엽게, 밝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세요. 자,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네. 포즈도 다양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도요. 네. 팀의 맏형이자 리더인 가람 씨의 포토 타임입니다. 네, 포즈도 좀 다양하게 바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 한번 바라볼까요?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에서 핫가이를 맡고 있는 제이 씨, 핫한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죠. 자, 왼쪽도 봐주시죠, 레온 씨. 자,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온 씨는 또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해외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앉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 뭐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데뷔 무대이니만큼 데뷔 무대 같은 귀여운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무대를 멋지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기자분들 앞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고, 오늘 이 무대를 상당히 고대했었을 텐데, 마무리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이입니다. 무대를 이렇게 서보니까 굉장히 실감이 나고요. 일단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를 해준 저희 어센트 멤버
팬분들에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일단 무엇보다 노래가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노래가 좋게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잘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후크송 노래보다는 약간 팝 스타일의 느낌이 들어서 참 신선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인준 씨. 예. 예. 이제 데뷔를 이게 좀 맞는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예. 재데뷔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두 번째 데뷔를 하는 셈인데 첫 번째 데뷔를 했을 때와 지금의 느낌이 막 사뭇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체력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뷔 때는 네. 100번 연습해도 힘들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한 3, 4일 밤을 새도 힘들지 않았던 것이 제 데뷔 때는 확실히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듦을 많이 느끼면서 준비를 했던 게 가장 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건강관리나 체력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비타민 매일 챙겨 먹고 어허. 그래서 아마 이번 앨범은 비타민으로 이루어진 앨범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저 활동을 안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몸도 좀 편안해지고 예. 예, 관리에도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좀 술도 먹고 했을 텐데 그거 이제 못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를 좀 자제하기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K-POP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진 만큼 네. 저희 어센트도 K-POP에 누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더욱더 그런 점에도 주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91년생부터 99년생까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누가 91년생이고 99년생인지를 모를 정도로 네 동생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예, 관리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궁금했던 게 우리 형들 세 명이 동생 두 명을 오디션을 통해서 시험을 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영입을 했던 멤버인데 그러면 영입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람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세 명이서 가람, 인준, 제이로서 짧게나마 이런저런 활동을 해봤는데요. 네. 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함을 저희 셋으로 약간은 느껴서 추가로 멤버를 영입하면 좋겠다라고 저희 멤버들도 그랬고 회사에서도 네. 같이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새로 오디션을 열어서 저희도 직접 참여를 해서 새 멤버 저희 손으로 직접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디션도 지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잘했던 인상 깊었던 우리 레온과 카이를 선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왜 뽑았어요? 레온과 카이리 어디가 그렇게 좋던가요? 일단 저는 레온이부터 먼저 말하면은 네. 외모 자체가 너무나 예쁘고 예쁘고 그리고 네. 되게 이 친구가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곡도 그래? 쓰고 오. 작사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거기다가 저희 셋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어를 합니다. 아 결정적이네요. 예,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네. 레오니가 영어 담당으로 이렇게 아하. 굉장히 큰 점수를 아 그럼요 그럼요 받았던 거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카이리 같은 경우는 뭐 카이리도 두루두루 가장 잘했지만 뽑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연 많은 눈 이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예.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예. 시청자들로 하여금 예. 그런 것들이 또 충분히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물론 다 잘했어요. 하지만 너의 예. 그 사연 많은 눈이 가장 네. 매력 있었단다. 네 사연 많은 눈 때문에 네 영입하게 된 사실 근데 카일 씨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네시아어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카일입니다. 네. 예,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기간 거주를 했었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또 어느 정도 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파카바르트만트만 사야달라 카일 다리 그룹 어센트 보이 그룹 코레아 드리마카시 반약 단 덜렁 문 진타이 드려가시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 네. 아무튼 뭐 인도네시아 진출까지 저희가 또 이제 동남아 진출을 해야 되니까 예, 염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형들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 레온 씨. 저는 이제 카페에서 형들을 처음으로 미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세 분 다 TV에서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너무 착하게 저를 대해 주셔가지고 그때 커피도 잘 얻어먹고 빵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카이 씨는요? 네, 카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들 봤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가람이 형은 정말 그냥 든든한 맏형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리더로서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인준이 형 같은 경우는 되게 친근하고 장난기 많은 그런 편안한 둘째 형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이 형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여동생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되게 자상하고 섬세한 그런 셋째 형, 되게 작은 형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되게 팀이 조화롭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이 있나요? 아, 저 형이 있습니다. 네. 잘못 봤네요. 예, 뭐 아무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 자, 그리고 인준 씨한테 궁금한 건요. 예. 데뷔 앨범 준비하면서 참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방금 들려드렸던 타이틀곡 럼미두가 네. 굉장히 팝적인 지금 좀 흥이 나는 템포잖아요. 네. 근데 원래 저희가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템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느린 템포에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었는데 멤버들이 이거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녹음 이후에 갑작스럽게 바꿔서 다시 또 곡을 재편성하게 된 게 가장 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성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 만든 이번 앨범 그리고 타이틀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카엘입니다. 네, 우선 저희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 Expecting Tomorrow는 총 네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저희의 열정과 그리고 희망을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타이틀곡인 럼미두는 기타와 신스를 활용한 굉장히 그 미디엄 템포의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틀곡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된다. 예.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아까 무대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건 그냥 무조건 딱딱 맞춰서 추는 어떤 칼군무의 느낌보다는 뭔가 멤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조금 더 개성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안무였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맞습니다. 제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 각자가 그 굉장히 개성스럽고 워낙 뚜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군무적인 부분보다도 좀 더 팀워크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안무 연습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포인트 안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포인트 네. 안무 저랑 아마 막내 카일이 한번 도와줘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사이비 도입 부분에 보시면 네. 그 손가락으로 크게 상자 모양을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위아래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예. 하트를 그리고 마지막에 너라고 찍어주는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저희 이제 뒤에 형들이 불러주면 노래로 네, 해야 될까요? 네, 어허 예예 예. 네.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Baby love me too 지금 이 순간 make it come true Just watch me baby 짱짱짱 까지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살짝만 보여줬는데도 굉장히 매력 넘치는 안무였습니다. 설명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들리는데 네. 보면 또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자, 자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분명히 기자분들도 여러분께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어센터에게 궁금한 점들을 기자분들께서 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을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스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기존의 대구나마 멤버들 분들한테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피크타임 때 한번 이제 또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회사로 이렇게 뉴에이지 컴퍼니를 선택하게 되셨는데 그 회사를 이제 그 만나게 된 계기 그다음에 이 회사랑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 이제 합류한 이제 두 멤버들한테도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그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데뷔를 했었던 이제 그 형들하고 같이 이제 본인들은 새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나 좀 처음에는 같이 또 융화되기 좀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게 있었다면 좀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가람 인준 제이 씨 세 사람은 이 회사와 처음에 계약을 맺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은 피크타임 이후에 네. 지금 뉴에이즈 컴퍼니의 대표님과 만나 뵙게 됐고요. 네. 처음에는 음악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활동했었을 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이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음악성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제작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대표님은 저희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추구하시는 그런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멤버들이 하고 싶은 음악, 멤버들이 잘하는 것들을 대표님과 함께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뉴에이즈 컴퍼니에 저희가 소속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의견을 합쳐서 만들게 된 곡이 런미두라는 노래인 것 같고 실제로 뮤직비디오와 자켓 촬영 그리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멤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그런 면모가 저희가 지금 함께 한 회사에 있는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피크타임 때도 소속사가 없으면서 그동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네. 네, 그동안 또 상처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공백 그리고 어떤 결핍에 대한 것들을 이번 저 계약을 통해서 아까 저 무대 뒤에서 박광원 대표님이랑 말씀 나눈 걸 봐도 대표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멤버들 아껴주시고요. 오늘도 네. 아침에 이제 대표님 덕분에 제 데뷔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드렸는데 또 네. 기분 좋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쇼케이스 무대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새롭게 합류하는 우리 막내 두 사람 카일과 레온에게 준 질문이었어요. 기존 멤버들에게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멤버의 모양새로 들어가게 돼서 조금 부담이 없었는지 그리고 팀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레온입니다. 일단 물론 부담감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형들이랑 같이 땀 흘린 시간들과 그 땀 흘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형들이 도움도 너무나도 많이 주셔가지고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요. 팀워크는 아무래도 그 당연히 땀 흘리는 시간 이외에도 같이 밥도 먹고 뭐 볼링도 치고 그러면서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서 좀 많이 되게 융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이제 팀워크를 맞춘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거의 반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숙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식구처럼 됐겠네요. 네. 네 너무 가깝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예예 뒤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무대를 잘 보고 뮤직비디오를 참 재밌게 봤는데. 이게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보니까 중절모랑 춤추는 부분이 약간 마이클 잭슨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혹시 그거를 고려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신인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센트만의 차별점 뭐 특이점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무대를 봐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에 대한 오마주가 있었나요?
일단 굉장히 잘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게 다섯 명이서 모자를 쓰고 뮤직비디오에 그렇게 찍어서 나오게 됐는데 의상도 그렇고 저희의 안무 스타일 자체도 되게 마이클 잭슨처럼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네. 네. 저희가 대표님하고도 음악적인 얘기를 항상 할 때 뭐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누구냐 뭐 이런 대화를 많이 거쳤는데요. 공통적으로 계속 나왔던 아티스트가 마이클 잭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뭐 한 번 보면 내용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마이클 잭슨의 그런 중절모를 쓰고 무대를 하는 모습이 미래의 슈퍼스타 어센트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의 오마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네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안무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의도된 오마주였군요. 네 그렇죠. 네, 살포시 넣었는데 너무 한 번에 캐치를 해주셔서 그러네요. 되게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날카로운 네, 눈매로 너무... 봐주셨습니다. 예, 요거,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센트만의 차별화된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일단은 저희는 조금 더 각자의 개성을 살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서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딱딱 맞추고 뭔가 단합적인 보여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좀 자유분방함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 안무 스타일도 아마 다른 케이팝 아티스트보다는 조금 칼군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무대 위에서 더 즐기는 모습이라던가 더 관객분들에게 프리하게 다가가는 그런 점들이 어센트만의 매력이고 장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댄스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봐도 약간 그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런 특별한 점이 팬들께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가운데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앞서서 그 하고 싶은 음악에 예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네. 좀 멤버들의 의견을 많이 녹였다고 하셨잖아요. 멤버들이 어센트로서 하고 싶은 음악은 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음악인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재데뷔를 하신 만큼 또 두 분은 새로 이제 처음 데뷔를 하신 거니까 목표가 좀 세웠을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도 좀 어떤 목표를 바라고 계신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선은 저희 음악적 목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가람입니다. 그 저희가 처음부터 멤버들도 그렇고 회사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새로운 도전, 제2의 인생, 그리고 뭔가 그런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재도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이면 좋겠다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 이름도 어센트라는 게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좀 뭐랄까 장르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강렬한 음악이 좀 많이 줄을 이루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음악은 누구나 듣기 쉽고 듣기 쉬운 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노래로서 받을 수 있는 음악이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티스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작곡가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 런미드라는 곡이 탄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주셨어요. 앞으로 어센트의 목표를 말씀해 주신다면 확실히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카일입니다. 어센트의 목표라고 하면 혹시 제 개인적인 목표를 말씀 팀의 목표죠? 팀의 목표요? 사실 저희 어센트의 가장 가까운 첫 목표는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재데뷔와 그리고 재데뷔를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무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목표로는 당장 오늘 서야 되는 이 무대부터 정말 완성도 있게 준비한 만큼 열심히 잘 보여드리자 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듣기 편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음악으로서 편하게 밝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어센트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목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드릴게요. 네. 세 멤버 두 분께서도 이 대국남아 출신 세 분의 세 분과 뭔가 함께 하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 두 분이 이 세 분을 택하신 이유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본인들이 이들과 함께하면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세 분께서는 연혁을 좀 살펴보면 나름 험난한 도전의 좀 연속이었잖아요. 그 가수의 꿈을 좀 놓지 않은 좀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세 분께 나누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새롭게 영입된 두 분. 네. 형들을 선택한 이유. 예, 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신박한 질문입니다. 예. 형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되게. 예. 저희도 궁금합니다. 네, 카엘입니다. 우선 처음에 오디션 관련해서 연락을 제가 받았을 때 이제 대국남아라는 팀을 들었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팀이었기도 했고 최근에 피크타임 무대를 제가 또 즐겨봤었거든요. 애청자라서 그때 봤을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 봤을 때도 그렇고 실력적으로 일단 굉장히 우수한 형들이라는 게 저로서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형들과 함께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실력적으로 우수하고 또 경험도 충분히 많이 있는 형들과 함께 하면 배울 점도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레온입니다. 저는 일단 평소에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일단 형들 노래를 원래부터 어렸을 때 저 미국 살러 갔을 때부터 원래 듣기도 했었고요. 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예. 이제 형들이 냈던 행운아라는 곡도 너무 즐겨 들었어가지고 일단 연락 왔을 때 너무 감사했고 일단 뭐 사실 이렇게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받은 거지만 또 저도 형들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형들이 이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줘서. 네. 이미 형들의 팬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일단 궁금해요. 아, 대답해야지. 이러면은 조금 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팀의 평화를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 형들 세 명은 사실 대국남아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됐어요. 네, 한 예. 14년 정도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많은 이제 풍파도 겪었는데 그동안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궁금합니다. 사실 포기해야 하나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과 함께 무대 위에 있을 때 그 전율을 생각하면 네.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팬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멤버들이 하나가 돼서 공연장에서 막 즐겁게 놀았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힘든 거 이겨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거는 무대에 직접 서는 가수 본인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또 한번 이겨내자라는 다짐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JTBC 피크타임에 출연을 할 때도 예. 사실 이제 소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출연을 했던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진짜 그냥 지원해가지고 네 합격됐다 이러고 네 예. 당시에는 이제 서로 같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의기투합을 했던 계기가 따로 있어요? 사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셋이서 그룹을 해 나가보자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저희한테는 그 대국남아에서 활동했던 시절이 되게 소중한 값진 경험이고 추억이었거든요. 예. 그런 경험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네. 놀러 한번 나가보자. 네. 그리고 우리 잘하는데 이런 네. 것들 조금만 더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기자분들의 질문이 없으면 제가 대신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데뷔라는 표현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경력직 신인입니다. 경력직 신인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경력직 신인만의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있어요. 일단은 아, 그래요? 예, 제작사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그룹을 이제 데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맞네요. 저희는 또 이미 세팅이 돼 있고 예. 맞네요.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확실히 준비 기간이 줄어든다는 게 네.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게 경력직이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동생들한테 예. 무언가를 경험을 통해 저희가 이제 가르침을 할 수 있다는 게 아하. 가장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점이 아닌가. 그러네요. 시행착오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네. 예, 그 경험을 동생들에게 또 물려줄 수가 있고 맞습니다. 예, 제작사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교육 비용이 덜 들고 아, 네.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것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결산도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장점이 있네요. 예.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빨리빨리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시기가 가까운 시일 안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앞으로의 이 활동 계획과 각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가람 씨가 해주시겠어요? 네, 가람입니다. 우선은 어센트로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5월 7일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많은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왕성한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목표로는 앨범 메시지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재도전을 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분들께 보여드릴 무대가 하나 더 남아있죠.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레온입니다. 저희 마지막 곡 Beautiful Girl은요, 90년대 R&B를 이제 발라드 곡으로 재해석한 곡이고요.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잠시만 무대 뒤에서 준비해주시고요. 오늘 무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 어센트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이름만큼이나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와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센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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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